아빠가 옆에서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왜 자꾸 웃어?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까 오 진짜 한국어 너무 듣기가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고 음악 같다고.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 온 야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지금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13년 8월이었는데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게 됐어요. 처음 느끼했다고 들었어요? 꿈꾸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드라마를 엄청 좋아해서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로 보던 한국을 실제로 보니까 뭔가 주인공 된 것 같고 막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이 지금까지 등생이에요. 처음에는 엄마만 오셨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러셨는데 15년이나 16년 그 사이에 오셨던 것 같아요. 카페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엄마도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한국 카페가 예쁘잖아요. 진짜 구경 많이 시켜줬어요. 63빌딩, 남산타워, 광주까지 놀러가고 막 경기도도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끝에 다 오셨는데 주로 서울에서 놀고 마지막 여행은 제주도였어요. 아빠는 두 번인가? 놀고 제주도 여행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셨어요. 눈치! 눈치 줘도 보게 돼요. 저는 좋다고 봐요. 상대방 배려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국 사람들 보고 배웠어요, 솔직히. 식당을 처음 갔을 때 반찬이랑 물 그냥 주잖아요, 한국에서. 미리 당연히 해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야? 한국 진짜 정국이라고. 왜냐면 이집트에서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물뿐만 아니라 포크랑 수저까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물이랑 반찬 뭐 다 이렇게 주시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어떤 일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같이 동역을 나갔어요. 아빠가 옆에서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왜 자꾸 웃어?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까 오 진짜 한국어 너무 듣기가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고 음악 같다고 차분하고 들었을 때 상대방이 같이 자분해지는 그런 느낌이래요. 그것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예의 되게 바르다고 상대방 대할 때 막대하는 느낌이 아니고 선을 지키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원래 일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유일하게 안 와보셨던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소리를 하셨고 제가 전공을 했었을 때도 고민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제가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빠였어요. 아빠가 계속 한국어 좋겠다 강추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어도. 처음에는 중국어처럼 엄청 복잡한 그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듣는 것도 편하기도 하고 쉬워 보이고 그 발음 들었을 때도 흥미롭다 라고 느껴져서 저도 그 성격상 부딪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입학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 한국 분이셨거든요. 선생님들도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인사 이렇게 하는, 왜냐면 이집트에서 그 인사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볼 뽀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 보고 와 이게 뭐지?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생각을 해서 너무 억양도 좋고 막 차분하고 하니까 진짜 푹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세 가지 잘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차이인데 차선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차선 안 지키거든요. 근데 또 아예 규칙 없는 건 아닌데 이집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차선을 안 지켜도 아,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것 같다 막. 근데 한국 와서 차선도 지키고 길거리도 완전 깨끗하고 밤에 여자가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걸 보시고 나 야스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쭉 살아라 치안이나 안전 그런 부분에서 네, 엄청 만족해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유럽 쪽으로 가셨을 때 아, 한국도 너무 개방적이면 그런 고민까지 하고 계셨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아이 이집트랑 진짜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학교나 일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지만 집에서 나갈래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그걸 보시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완전 개방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착하게 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집트 가족을 못 보잖아요. 못해도 1년에 한 번 제가 이집트로 가서 가족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대신 가족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놀러 오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 가족 오면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항상 진짜 머리를 짜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기억이 안 나죠. 추천해주세요. 아버지는 한우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진짜 매일같이 한우만 드셨어요. 아무래도 연세 있으시다 보니까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이 먹으면서 줄어들잖아요.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아마 한우만 드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오늘은 가족이 한국으로 놀러왔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